주머니. 베트남에 오고 나서 밥을 먹으러 가면 항상 밥 메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면요리 종류밖에 많이 없어서 전 밥심이 있는데 배가 금방 꺼지고 막 또 먹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밥이 있는 메뉴를 먹고 싶어가지고 밥을 찾고 있습니다. 진짜 나이스 메뉴, 너? Only noodle? And no noodle, rice. Okay, I'm here. Okay, thank you. Hello, sorry. Nice menu. Nice menu. Menu. No, not rice. Oh. Ah. Có cơm trắng. Yeah. Có rice. Rice. No. Ah, no. Sorry. Rice. No. No rice. No cơm. No seafood. No noodle. Only rice. Yeah. No. Rice. Yeah. Ah, okay. Thank you. Ah, 베트남에서는 밥 먹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프레드 나트랑 자체가 바다 도시고 시푸드가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밥으로 한 요리나 지금 시간대가 11시 정도인데 밥 메뉴를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짜 No, okay, sorry. 밥하는 데를 찾았습니다. 밥을 먹어야지 힘이 나서 여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기도 힘드네. 이제 저는 밥을 먹고 들어왔고 오늘은 이제 나트랑을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트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해변가 도시다 보니까 해수욕을 즐기거나 해산물 요리가 유명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날씨가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나트랑에서 유명한 이제 머드 온천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콧물 나. 빅사이즈? 오케이. 혹시 몰라서 위에 가져왔는데 머드 할 때는 이걸 입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입자가 고와가지고 여기 빨아도 계속 머드가 묻는데 그래가지고 이 시설 진짜 좋다. 여기 이게 약간 캐리비안 베이 온 것 같아. 와, 이런 폭포도 있고 이런 미끄럼틀 타는 데도 있고 한번 들어오면 다 무료인 것 같아요. 와, 이 폭포 소리. 한번 머리 좀 마사지 좀 해야겠다.
위험해. 지금은 방수 안 된다니까. 방수에게 맞는 거. 제가 더 빠르지. 해보자. 같이 해. 기다려. 네, 이제 씻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머드가 있어가지고 비누랑 이런 것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씻고 나오는데 좀 숙소 좀 가서 좀 씻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숙소에서 씻고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얼굴이 따가운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드로 얼굴에 세수하고 막 얼굴에 좀 문질렀더니만 이쪽 부분에 상처를 얻었습니다. 아 아프다. 계속 거기 말고도 딴 데도 계속 막 아파가지고 머드에서 괜히 얼굴 쪽은 안 문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파도 엄청 세다. 와 파도가 엄청 셉니다. 엄청 강해요. 바다에 들어갈 수도 없겠는데 발도 담글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와. 지금 나트랑은 약간 해변길을 많이 조성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베트남 공항들 떠서 엄청 빨리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발 마사지 얼마예요? 15만 원. 15만이요? 발 마사지요? 네. 아, 네. 발 마사지 한 시간 네. 할게요. 발 마사지 하러 왔습니다. 한 시간에 15만 동이라 그래서.
파도 봐. 진짜 완전 세다 여기. 오늘은 저는 트랑에 이제 머드 스파랑 오늘 이제 발 마사지를 받아봤고 간단한 나트랑 구경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빠이.